오늘 아침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묵상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묵상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갖고 있게 되는데, 물론 예배당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 드리고 목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현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내가 있는 그 처소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접속을 하면 그것이 예배당이고 바로 그것이 강단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말씀을 접하시든지 오늘 그곳을 예배당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기도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 나가시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서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대로 사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장 말씀의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21장은 12편의 설교 중에서 이제 또 아홉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1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역사는 결국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역사 속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강성했었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거의 고대 중근동을 장악해서 역사에 남을 만큼 큰 제국을 이루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수르 제국 또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만들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 왕 이전에부터 바벨론이 계속해서 남쪽 유다를 침략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3차 침략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의 3차 침입을 받고 나서 보니까 당황한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보냅니까?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문을 구하려고 보냈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핍박했잖아요.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시 석방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또 쫓기는 심령이었는지 예레미야에게 고위 공직자들을 보내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문을 구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예레미야죠.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해 달라. 그러면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적대자들이었던 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3절부터 10절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586년까지 약 11년 동안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재위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이제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뜨거운 물이 몸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니까 궁중 안에 있던 왕궁의 제사장들은 그 일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핍박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일말의 기대감, 희망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초청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레미야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타락할 때부터 처음부터 바벨론을 쓰시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국내는 친애굽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 뭐 친명파 또 친청나라파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건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친원파냐 반원파냐.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애굽이라는 제국과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갈등하는 구조 속에서 남유다 왕궁에는 그 안에 바벨론을 찬성하는 나라, 애굽을 찬성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그런데 궁 안에는 그 당시에 친애굽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바벨론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반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주전 594년부터 593년까지 한 2년여 동안 에돔, 모압,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하고 남유다가요 반바벨론 동맹을 맺어서 저항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 당시에 활약하던 선지자들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니 받아들여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아마 친애굽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들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의 행태가 매국노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팔아 넘기라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의 진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친애굽 동맹을 맺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국내 주류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살 길은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살 길도 놓으시고 죽일 길도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짜 살 길, 죽을 길을 하나님이 펼쳐놓으셨는데 지금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국내 핵심 그 대신들은 죽을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가 기도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요청을 거절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로 3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이 선포가 반민족적이고 과연 매국적인 행위였을까요? 지금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붙잡혀서 관리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잡히지도 않을 수도 있고 고문당하지도 않을 수 있고 살아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19절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 개인적 욕망을 위한 기도는요, 겨우 자기 목숨이나 부지하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그런 기도는 허망한 결과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고난이 닥쳐와도, 십자가를 지는 길일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같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보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길은 좁아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길은 만족해 보이고 넓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일 겁니다.
오늘 하루 짧은 하루를 시간을 보내면서 살 때에도요. 여러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택하십시오. 그렇게 매일 매일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삶을 살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당도해 있는 우리를 보면서 대견해야 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매 순간마다 매 자리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생명의 길을 택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았지만 저들은 생명의 길보다 잠시 이기고 갈 사망의 길을 택했던 어리석음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혹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과를 사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 놓아주신 줄로 믿고 사망의 길은 단호히 거절하고 그 길을 뒤로하고 오직 생명의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면 그곳에 아무리 큰 이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길과 같을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는 길이라면 그곳을 향해 담대히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생업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에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대로요. 나의 살 길과 죽을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분명히 믿고 우리 생애를 맡겨서 죽을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가족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 자립대상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태우는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교회들을, 특히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